안녕하십니까. 2023년 4월 21일 새벽 이펙트 시작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시사저널이라는 데서 단독 입수를 했다고 하면서 이정근 노트를 보도를 했습니다. 이정근 녹음 파일, 이건 뭐 지금까지 이제 JTBC에서 줄곧 그 뭐 시리즈로 그 육성이 나오고 있죠. 그런데 그거 외에 이정근 전 부총장이 돈 전달 과정이나 아니면 그 유명 정치인들의 그 자금줄 뭐 이런 것들을 기록해 놓은 이정근 노트라는 거를 썼다 뭐 이런 거는 한번 보도가 된 적이 있는데 그 내용이라고 하면서 시사저널이 보도를 했습니다. 이거는 이정근 전 부총장이 구속되기 전에 구술을 했고 그 지인이 정리했다 뭐 이러면서 A4 용지로 5장 정도 된다. 근데 노무현, 문재인, 재수회, 이게 이제 문재인을 재수시켜서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모임이다 뭐 이런 얘기. 그 다음에 류영진, 문재인 정부의 초대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이거든요. 여기에다 이재명 7인회 뭐 이런 식으로 제목으로 각각 A4 용지 한 장 분량씩 해서 5장이다. 그리고 시사저널 보도에 따르면 그 구속 위기에 처하면서 이정근이 엄청나게 불안해했다. 어찌할 바를 몰라했다. 민주당이 도와주지 않자 자신이 아는 것을 전부 털어놨다. 이렇게 이정근 전 부총장의 측근을 인용해서 보도를 했습니다. 그럼 이 내용은 뭐냐? 문재인 노트 뭐 이런 거에 보면 이제 관계도를 이렇게 쭉 그려놓고 그 한가운데에 김영배 민주당 의원이 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김 의원이 최고위원 회의 등을 통해서 인맥을 동원해 주로 박우식 씨 등의 요구를 해결했다. 그런데 이 박우식 씨라는 사람이 사업가입니다.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뭐 한 10억 원 정도를 줬다고 얘기하는 그 박우식 씨. 그러면서 뭐 박우식이 친문계 중진, 친명계 재선, 범친문계 재선 의원 등 5천만 원 자금을 넣어줌 뭐 이런 식으로 돼 있다는데 이게 거기에 다 실명으로 돼 있답니다. 그 다음에 뭐 돈 만드는 작업 담당 뭐 또 이런 메모도 있는데 거기에 보면 뭐 행동대장 뭐 이렇게 표현도 돼 있는 사람이 있고 두 명의 현역 민주당 국회의원을 비롯해서 문재인 정부 청와대 출신 4명 대선 캠프 출신 1명 언론인 출신 1명 뭐 이렇게 거기에 다 기록이 돼 있다고 하고 유영진 노트 이런 게 뭐 별도로 있다고 합니다. 이게 이제 문재인의 자금 관리자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다는데 부산 경남 지역 자금책 뭐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친문 핵심인 누구누구 이렇게 이름을 써놓고서 비자금 관리 뭐 이렇게 돼 있다고 합니다. 이재명 7인회 노트 뭐 이런 것도 있는데 거기도 보면 이 박우식 씨가 이정근한테 100억 원짜리 양도성 예금 증서 CD 30장을 보여주면서 너는 이런 것도 못 받고 뭐 했냐 그런 식으로 그리고 L 의원과 M 의원을 통해서 바꿨다면서 카카오톡을 보여줬다 뭐 이런 내용도 거기에 적혀 있다는 건데 자 그러면 사실인가요? 이게 사실일까요? 이정근 노트가? 저도 그 기사만 읽어가지고서는 사실인지 여부를 확인하기가 어렵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내용을 과연 이정근 전 부총장이 알 수 있었을까? 저는 그런 의문부터 들었습니다. 알고 있느냐? 과연 이런 어마어마한 내용을 뭐 현역 의원 출신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제 MBC 옛날에 PD 수첩의 작가 역할을 했다고 하거든요. 그리고 나서 뭐 어디 뭐 무슨 홍보실 뭐 이런 데에 뭐 잠깐 있었다고 하고요. 그 다음에는 이제 서초구에 출마를 계속 했는데 그래서 한 번도 당선된 적은 없죠. 그 사람이 아무리 뭐 송영길 전 대표의 최측근이었다 뭐 이렇게 얘기를 하더라도 과연 이런 거를 이런 깊숙한 얘기를 알 수 있을까 하는 의문이 들고 그 다음에 검찰도 이정근 노트를 확보했다고는 하는데 그런데 그거와 이것은 같은 것이냐 다른 것이냐 이 부분에 대해서도 사실은 시사저널이 명확하게 표시를 못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 그 다음에 이게 무엇보다도 걸리는 부분이 본인이 구속되기 직전에 구술을 해서 정리했다는 건데 그러면 앞으로 구속될 경우에 대비해서 폭로형으로 작성해놨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건데 그렇게 되면 더욱더 신뢰가 떨어진다. 저는 제가 근본적인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은 바로 그 내용이죠. 이 내용은 어마어마한 일인데 이런 것들을 일개 그 당시 집권당이죠.
집권당의 부총장이 어떻게 알았을까? 혹시 뭐 기자라도 사실은 정치부 기자를 오래 해도 이 자금줄 같은 걸 파악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취재를 아무리 8군의 실력을 보인다고 할지라도 정치권에서 제일 어려운 게 자금줄 취재거든요. 정치자금 취재입니다. 정치자금 취재는 과거 같으면 뭐 재벌들에서 이렇게 동원을 하고 재벌들이 총선 같은 때 보면 아예 보따리를 싸들고 몇몇 유력 실세들 그 선거하는 데 가서 도와주고 그것까지는 저도 들었는데 기자 할 때는 그렇게 못 들었고 기자를 이제 현장 기자를 그만두고 나서 아주 옛날 얘기 뭐 1980년에 어땠다더라 이런 얘기는 저도 들었는데 현역 정치인들의 자금줄 이거는 서로가 잘 모르는 경우가 많더라고요. 서로도 저 사람은 돈이 어디서 나와 이런 거를 잘 모르는 경우가 많은 점 이런 걸 비추어 보면 과연 이 시사저널에서 단독 입수했다는 이 이정근 노트가 정말 이정근 노트냐 하는 것도 의문일 뿐더러 그 다음에 그렇다고 할지라도 그 내용에 대해서 상당한 의문이 든다. 전 이렇게 그 말씀을 드릴 수밖에 없는 거고 그래서 그러나 이럴 수는 있겠습니다. 일단 이게 어마어마한 내용이니까 여기에 대해서 화제는 충분히 되죠. 정치권에서. 그래서 사실은 저도 이게 뭔지 기사를 다 읽어보고 제 그 정치국 기자 경험으로 봤을 때 이건 어떻다 하는 걸 지금 말씀을 드리는 거고요. 저는 솔직히 말해서 이 보도를 믿기가 어렵다. 그러나 화제는 될 것이다. 시사저널이 상세히 보도를 했으니까. 그래서 그냥 제 의견을 말씀드리는 겁니다. 제가 알 수 있는 내용이 아니라서. 근데 여하튼 그 작성한 시점이라고 하는 거, 그 다음에 콘텐츠, 내용, 그런 부분은 굉장히 의문이 많은. 그래서 뭐 극단적으로 얘기하면 어디 찌라시 같은 뭐 그런 얘기일 수도 있는 것 아닌가? 더군다나 검찰은 이정근 노트를 가지고 있다고 하거든요. 거기에 이정근 씨가 자기와 관련된 또는 자기가 경험한 얘기 이런 것만 만약에 적어놨다고 한다면 그거는 뭐 신뢰도가 대단히 높겠죠. 그러나 그것도 어떤 폭로용으로 적었다. 구속 직전에 이렇게 얘기하면 신뢰도가 많이 떨어지거든요. 그러나 지금 이정근 녹음 파일이라는 거는 폭로용으로 녹음한 게 아니고요. 그거는 그야말로 자연스럽게 녹음이 된 거 아닙니까? 본인이 수년간 2016년부터라고 하니까 7년간 전화통화한 거 전부 다 녹음이 돼 있으니까 그거는 자연스러운 녹음이지만 이거는 의도적으로 구속 직전에 만들었다. 그거부터 해서 여러 가지가 대단히 의문이다. 이렇게 말씀을 드렸는데 다만 수사의 단서는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박우식 씨라는 이정근 전 부총장한테 10억 원 주고 뭐 했다는 사업가 박 씨 그 사람이 뭐 이정근한테 뭐 CD 30장 보여줘가면서 뭐라고 했다. 근데 거기에 L 의원과 M 의원을 통해서 바꿨다 이러면서 카톡을 보여줬다. 뭐 이런 건 사실 가능성이 높죠. 왜냐면 이정근 본인이 봤다는 거일 테니까. 근데 이것도 좀 애매한 게 여기에 L 의원이라는 사람은 저는 뭐 누군지 모르지만 대표적인 비명계 의원이라고 하거든요. 그럼 왜 이재명 7인의 노트에 비명계 의원이 이 CD를 바꿔주는 명단으로 올라있느냐 이런 것도 이제 의문이 되죠. 그래서 이런 점들이 아직까지는 저는 그냥 물음표로 남겨놓겠다. 그러나 시사저널이 보도했기 때문에 굉장한 화제를 몰고 오는 보도인 것은 틀림없는데 진위 여부가 불확실하니까 조금 더 진전 과정을 한번 지켜보자는 차원에서 제가 지금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한번 이게 정말 사실인지 아닌지 왜 이런 게 나왔는지 뭐 이런 거는 좀 시간이 흐르면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겠다. 저는 잘 믿어지지는 않는다. 이런 말씀을 드립니다. 고맙습니다.